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전도한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서 전도한 사람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감옥의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느냐.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니까 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관원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했죠. 그래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게 됐다. 그래서 당황한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의 집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간수의 집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 전도가 끝나게 되는데요. 16장 40절에 그때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두 사람은 이제 바울과 실라겠죠. 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빌립보 감옥,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세례도 주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 루디아는 빌립보에 왔을 때 처음에 복음 전했던 자주색 옷감 장사 사업가, 그 루디아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의 집에 이미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가 이제 이미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교인들인데, 그 루디아의 집에 모인 교인들. 아마 여기에는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아이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죠.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자.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간다는 말이에요. 네,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걸로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쭉 와서 그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막히죠. 다 막혀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의 문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시아를 그만두고 배를 타고 이제 지금 마케도냐로 왔죠. 그래서 그 마케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여기서 갔다고 하는 얘기는 빌립보까지 왔는데 빌립보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추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고 하는 말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 전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더 가야 되겠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갔을 때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7장 1절에 그 간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래서 여기 암볼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나오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도 나오는데 다녀가라고 하는 말은 거기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다녀갔다. 통과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음 목적지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그럼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여기야말로 빌립보 다음으로 이제 힘써서 복음 전할 때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죠. 선택이고 뜻이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할 때 빌립보로부터 한 160km예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서울까지가 보통 한 40km 보잖아요. 강남까지. 그렇게 보면은 거기를 한 두 번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160km 정도면.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거리가 있었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 지역의 마게도니아의 실제적인 수도입니다. 인구가 한 20만이 되고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한 도시인데 주전 42년에 여기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 로마의 카이사를 암살한 그 브루터스와 카시우스를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카이사를 암살한 이 브루투스가 여기서 죽게 되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그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게 돼서 이제 그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건 때 그 근처에서 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혜택을 준 게 자유도시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도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얼마나 번영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는 항구거든요. 항구인데 내륙의 풍요로운 그 모든 농산물들이 이제 이동을 하려면 항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항구를 통해서 그 내륙의 풍요로운 농산물들이 이동이 되고 또 여기는 로마의 고속도로, 로마도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로마 도로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농산물들이 도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심장과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발칸반도의 전도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성을 가진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한 160km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매맞고 굉장히 옥고를 치르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은 그 복음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그 보였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만약에 배추 농사를 잘 지었는데 서리가 와서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동해를 입게 되면 그 배추 다 소용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는데 그 지금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향해서 2차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2차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또 아테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그 바울에 대한 바울 속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그 에너지와 그 비전과 열망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그 발걸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근데 나는 이만하면 돼요. 라고 여기에 멈추거나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교회가 이만하면 돼요. 라고 우리끼리 좋아서 멈추거나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정말 그 중요성이 있다면 시급성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전도자의 발걸음과 열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뜻하지 않은 전염병의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터지고 또 뭐 우리나라가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위협 이것도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제 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는 콜센터에서 이제 감염이 막 돼가지고 또 신천지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감염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이면은 모든 게 다 감염이 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끝날 것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을 많이 떨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인터뷰한 것 중에 보면 가슴에 제일 와닿는 게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기도 어렵고 또 좁은 사무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다.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이러스도 문제가 돼서 두렵긴 하지만 왜 거기 직장을 때려치고 안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그런 염려나 두려움은 좀 있지만은 직장을 계속 나왔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병도 병이지만 우리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것 같아. 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는 것도 두렵지만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일터가 문을 닫게 되고 직장이 끊어지게 되고 생활에 위협을 당하게 되면 누가 와서 돌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건강에 대한 위협 또 우리 생활에 대한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애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가.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됐다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제 그 아테네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그런 거는 시시하다고 그런 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겠죠. 우리나라의 한센병을 최초로 치유한 의료선교사가 포사이트입니다. 근데 그 포사이트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센병을 돌보다가 교회 안에게 습격을 당해서 귀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풍토병,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죠.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선교를 역설하고 한국 선교를 호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랬을 때 그 선교사들이 쓴 포사이트 추모글에 보면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열정, 한센병 환우들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정말 넘쳐났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의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비록 여기 선교지에 있지 못하지만 건강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도 교회들마다 또 믿는 자들에게 한국 선교를 호소했던 그 에너지와 열정 이런 거는 정말 다시 오신 예수님과 같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냥 우선순위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재미삼아 하고 다른 거는 다 되지만은 교회는 장난삼아서 장난감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도 세워진 적이 없고 복음 전파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최우선순위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이 말했지만은 그 로제타 홀도 보면요, 그 의사로서 왔는데 남편도 의사고 제임스 홀. 그래가지고 남편이 감염이 돼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 2년인가 있다가 다시 한국 생각이 나서 선교지로 돌아왔죠. 그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선교를 하려고 했으면은 건강하고 선교도 잘 이루어지고 막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남편 의사인데 평양에 들어갔다가 예, 그 감염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은 떠나고 싶은 땅이라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안전하고 편한 미국에 가보니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딸이 두 번째 아들 딸 그런데 그 딸이 또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딸을 한국에 묻어 남편이 한국에 묻히고 딸이 한국에 묻히고 그러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40년 이상을 한국에 머물면서 계속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멈출 수 없는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도 가게 됐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위기가 있었지만 나오자마자 다시 먼 길을 달려서 데살로니가에 20만 되는 도시에 항구에 또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자유도시라 굉장히 위상도 높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전략적인 전도지라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지금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멈추지 말고 우리의 복음의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교회를 섬기는 열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난날 그 선교를 쭉 하면서 자기가 겪었고 몸으로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편지 중에서 표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 견디는데 우리가 3일을 못 견딘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사태도 벌써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있어요. 산수유가 피었어.
근데도 이게 물러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견디는데 오래도록 가면 너무나 지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이게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뚝이 터지거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것 중에는 사람들 없는 여기 산책 나와서 좀 다니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더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좀 에너지가 또 생기죠.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좋은 호르몬이.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막 밥 먹고 그 다음에 막 손잡고 악수하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네, 사람 없는 데 다니고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달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교회가 모이면 위험하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 과학적으로 한 것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지금 그 콜센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거 미리 말했어야 되죠. 미리 말했어야 되고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이 나이트클럽 클럽 이런 거는 미리 말했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가 튀어나오니까 일반 교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교회 가면 막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호들갑을 뒤따 떨어놔가지고는 어떻게 수습을 하려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중에 실제로 방역, 예방, 감염에 대한 그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걸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막 확대시키는 거는 교회만 아니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잘못 말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예배 드리는 거 안 하면 되고 교회 가는 거 안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보면 막말입니다. 막말.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나라의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어디서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하고 또 봉사하고 나가서 섬기고 베풀고 이런 걸 하려면 지금 믿는 교회에서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그 우리나라의 에너지 중에 많은 부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동력이 견디는 힘. 왜 우리는 금식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참에 코로나 물러간다고 하면 전교회 40일 금식하자고 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올 것인가. 견디는 힘, 환란, 궁핍, 고난.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래서 이거는 아주 밑바닥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이에요. 매맞았는데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다. 죄도 없이 매를 맞았다.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몰라 뭔지를. 점치는 아이가 귀신 들어갔는데 귀신 쫓아내가지고 이 아이가 멀쩡해지니까 치유가 됐는데 사항도 안 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모를 당했다고. 그런 일을 겪었던.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쌓여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추워서 자지도 못하고 벌벌 떨 때도 있고 몸살이 날 때도 있고 병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겪었는데 이거를 나중에서 얘기하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를 전도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랬다 이런 약한 얘기 안 하거든요. 오직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 이런 것들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오늘 이걸 보면서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라고 할 때 바울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인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
헬라 철학에 대한 세상적인 지식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랬는데 옥에 갇히고 많이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붙어있는 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했고, 이거 빌립보에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건 뭐냐면 복음 전도 때문에 겪었던 일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있어야 돼. 내가 바울처럼 살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할 때, 나는 시민권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남들이 없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남들이 없는 이런 그 배운 거에 대한 학력에 대한 어떤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 없는 재능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자랑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때로는 안 가도 되는 감옥에도 갔다. 때로는 맞지 않아야 될 매도 맞았다. 때로는 나에게 죽을 뻔하는 그런 고비도 많이 왔다. 왜? 교회와 복음 전도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계속 갔다라고 하는 이 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는 그런 일들이 비용으로 지급이 돼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구질구질하게 바울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로 왔다. 교회로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내가 전도를 했다. 전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나는 갔다. 전도했다. 지상명령을 이뤘다. 교회를 세웠다. 복음을 전파했다. 많은 영혼을 살렸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도 이렇게 되니까 못해요라고 주저앉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러한 미약한 신앙이 아니라 갔다, 전했다, 계속했다, 사명을 다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의 행진, 전도에 대한 행진, 고백,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실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익숙한 습관대로.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익숙한 습관은 뭐냐면 일단 간에 시간은 언제를 기다리냐면 안식일을 기다려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에게 가서 성경을 놓고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 또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랬죠. 새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그죠. 7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처럼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만 전도를 했느냐라고 할 때 그런 뜻은 아니고 유대인들 중심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 그런데 3주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자기가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댔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나중에 고린도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3주 그 이상의 기간을 머물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거리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는 뭐였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이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요? 강론하여. 강론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여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풀어서 강론한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성경에 나오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제 이게 이제 성경 강론한 핵심 내용이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폈을 때, 자,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이다 얘기인데,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죽는다.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제가 굉장히 명백하고 또 아주 단순하고 아주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구약 성경의 구원은 고난받고 죽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랬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구약에 말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에게서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고난받고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사야 53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구원받는 이것이 대속이 아니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속이 아니면, 그러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화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의는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랬을 때 죄를 범하고 나서 야, 니들은 나가.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내보냈잖아요. 가죽옷. 그러니까 피 흘려,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이 제사가 그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까지 양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양들은 사실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면 인간의 죄값은 몇 억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예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난받는 것은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바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청산되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증명이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았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 대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누가 와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건가? 누가 와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다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는 구원이 핵심이거든요. 병도 고치고 또 성경 말씀도 풀어서 가르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모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와서는 뭐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그 말기에 전환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되는 진짜 구원을 내가 하겠다 그걸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저정승도 하고 우정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내가 회사도 하나 물려받고 이렇게 퍽 세상에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자락 얻어가질라 했는데 그 기대를 무참히 이제 깨버리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역시 네가 나를 참 위하는구나. 네는 참 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구원 못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사탄이야. 그렇게 해서 뿌리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야, 니들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기대가 막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저 앞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고 그 얘기했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냐. 그렇게 하고서 눈을 떠서 보니까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행하신 것도 뭐냐면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설교는 바울만의 설교가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3천명, 5천명 회개하는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역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나가서 외칩니다.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거는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못 박아 죽이라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베드로의 증거대로 맞아. 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인 사람들이 3천명, 5천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지금 바울의 설교도 뭡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성경에서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잖아.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것은 고난받고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 그래서 나도 한때는 유대교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율법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예수는 정말 사이비 교주인 줄 알고 예수는 신성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강큰 사람인 줄 알고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가 맞다고, 내가 보았다고. 그 증거를 지금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가 뭐고 내가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인데 이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든든히 서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지금 시끄럽게 해서 막 난리가 났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 신천지를 보면요 14만 4천 명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를 딱 정해놨어.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인데 그게 이제 영생을 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그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흡입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막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몇십 마리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 것 같아. 아니, 14만 4천에 대한 열정은 있는 것 같아.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기들끼리도 경쟁하는가 봐.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속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며요. 그래가지고 추수꾼이라 해서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인 중에 빼가면 쉬우니까요. 그런 아주 교활한 거짓말로 하는 전도법 이런 거 막 나오고 했잖아. 근데 거기 14만 4천에 대한 거하고 자기들이 영생해서 죽지 않고 영생해서 그 신천신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 여기에 굉장히 그 강력한 강조점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혹은 신천신지에 대한 혹은 14만 4천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이런 어떤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이죠. 진짜 예수님 아는가? 진짜 예수님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구원이죠. 이 구원이 있는 것이 첫째자 마지막이겠죠. 첫째자 마지막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장을 가지고서 든든히 선 거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잘못 해석한 14만 4천과 신천 신지에다가 꽂힌 거야. 그걸 구원이라 얘기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는 종말론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 잘못된 종말론에 꽂히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냐 얘기죠. 눈치챘어요? 바울이 가서 그러면 빌립보에서도 그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간수야. 지금 데살로니가만 하더라도 인구가 2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 가서 14만 4천을 얘기했겠냐 그거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게 된다.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이 열렬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구원의 올바른 구원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삐딱기를 갔습니까? 천주교는 교회의 구원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는 교회의 구원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교회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등록하면 다 구원시켜주냐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등록카드 날려버리지 뭐하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냐 말이요. 교회가 전능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올바른 구원관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도 교회를 해놓고 그 교회 안에 그림도 그려놓고 교회 안에 조각상도 해놓고 교회를 꾸며놓고 온갖 것 다 해놓은 다음에 일단간에 교회 와서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전통을 따라주면 구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 올바른 구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신교, 개혁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평범하게 그러려니 하고 치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점검되어질 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너의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전했던 이 복음을 빌립보에 와서 전했던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전했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 전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교회도 섬기게 되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종말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겠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이 구원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고 확신하고 감격하고 고백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고 충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 두 번 세 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전도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자, 따르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울과 실라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성과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유대교 회당에 안 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새로운 교회, 복음을 받은 이 무리들,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굉장히 다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답을 얻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데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공로가 없어. 나는 숟가락 하나 얻을 만한 숟가락을 얹은 그런 공로도 없어. 근데 내가 거저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야. 감사하고 감격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마음에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해답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싹 받아들인 사람, 다수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 중에 나왔다.
그리고 귀부인이라는 게 여자들이잖아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인데 여기는 자기 도시를 했잖아요. 굉장히 뒷받침도 많았고 굉장히 평판도 좋고 수준이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자유와 여성들의 활동과 권한이 많았다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도 알아차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했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행동의 생명력 있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불편도 감내해야 되는 정말로 멈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았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 기초 위에서 쓰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가 앞으로 전도 선교 역사를 계속하는데 뒷받침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 생명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